선생님. 네. 점집에서 운세가 안 좋다 그래요. 네네. 어떻게 해야 돼요? 운세가 안 좋다 그래요? 네. 아니, 운세가 안 좋다 그러면 다 죽어야지 뭐. 그치? 꼼짝 말고 집안에 그냥 있어야 돼. 안 좋다 그러면. 일단. 근데. 퇴직하고. 그러니까. 쉬어야죠. 그러면 올해 삼재 뱀띠 굉장히 안 좋죠? 그렇죠. 집에 그냥 있어야 돼, 방구석에. 꼼짝 말고. 그럼. 그런데 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삼재 아니어도 안 좋은 적이들 많아. 응? 삼재가 아니어도 일반 12띠 중에 안 좋은 적이도 많아요. 근데 그건 통계적인 거죠. 네. 저도 이제 운세를 찍었잖아요. 통계적인 걸 찍은 거예요. 네. 사람은 생년월시 사주 팔자가 있어서 그건 뱀띠면 다 죽게? 그건 아니거든. 그래서 피해가는 방법? 많은 사람들이 나 올해 안 좋대는데 어떡하나, 삼재가 다 더 벌벌벌 떨어요, 나 뱀띠인데 어떡하나 막 이래. 네. 근데 그럴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제 아는 동생 31살인데 네. 올해 들어서 결혼했어요. 결혼했어요? 네. 네네. 그냥 좋은 일이잖아요. 31살? 네. 한 살 이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. 뱀띠거든요. 아, 괜찮아요. 네. 괜찮아. 왜냐면 그런 거 생각하면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단 거 같고 꼼짝 말고 집구석에 있어야 된다니까? 나가지 말고? 히키코모리. 네. 그리고 그냥 있는 거 파먹고 있어야 돼. 네. 그럼 사람이 발전이 없는 건데 이 안 좋아요라고 주의를 준 거는 조금 더 조심하라는 뜻이에요.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한번 생각했다면 두세 번 생각을 더 하고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뜻이지. 네. 올해 너 이렇게 안 좋으니까 너 굉장히 안 좋아 뭐 이런 건 아니야. 네. 그래서 좀 매사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뱀띠라고 해서 다 안 좋지 않고요. 다 나쁘지 않아요. 뱀띠도 올해 집 사고 문서 사고 자손 얻고 그럴 띠들도 많아. 응?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제자님들한테 찾아가서 운세를 봤더니 운세가 너무 안 좋아하고 고민을 하는 거야. 그런 친구들 저한테 상담 온 적도 있어요. 네. 어떻게 하나요? 그래서 제가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라. 뱀띠 아니고 삼재들 아니어도 더 나쁜 사람들도 많다고. 네. 응?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야. 네. 해서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참고하셔서 긍정의 마인드로 살아가시면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여러분들 너무 떨지 마세요. 운 안 좋다고. 응? 참고만 하시면 그럼 조금 비껴가면 좋잖아. 네.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